시청자들이 꼭 봐줬으면 하는 부분 아니면 이 부분 꼭 좋다 어떤 관전 포인트가 있다면 무엇인지 차례대로 한 분씩 다 이야기 들어볼게요. 저희 반대로 가면 안 될까요? 네, 좋습니다. 이번에는 저는 상황이 재밌었던 게 저희가 지방 촬영이 조금 있었어요. 그래서 지방에서 이제 제가 엎어치기를 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이 좀 잘 나왔었던 것 같기도 하면서 좀 찍을 때 재밌었어가지고 그 장면이 기억에 많이 인상이 남는 것 같습니다. 진짜 엎어치기를 하셨네요? 네, 이렇게 엎어치기를. 직접 힘으로? 보시면 아실 겁니다. 좋습니다. 저 다음에 이종원 씨도 말씀해 주세요. 네, 앞서 말씀드렸듯이 드라마에 굉장히 많은 이제 장르가 녹아들어 있는데요. 그 중에서도 이제 우리 드라마의 꽃인 테니스가 나오는 장면이 있어요. 이제 모두가 이렇게 땀 흘리면서 이렇게 테니스를 열심히 치는 혹은 이신이라는 이 친구가 열심히 테니스 경기를 하는 그런 장면도 있고 굉장히 경쾌하고 아주 스피드하게 나올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런 다른 장르들도 많이 기대해 주셔도 좋겠지만 또 이 친구의 테니스하는 장면들 아주 유익있게 봐주시기 바랍니다. 네. 약간 재미없는 대답일 수도 있겠지만 꼭 보셨으면 하는 장면이 아무래도 마지막 화의 마지막 장면이 아닐까 해요. 끝까지 담아야 되는 그러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꼭 보셔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에 저희 네 캐릭터가 어떻게 풀리고 어떠한 엔딩을 맞이하게 되는지 꼭꼭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. 또 마지막으로 김재종 씨. 양희지 씨랑 이종원 씨가 하는 그 키스 씬을 어머나, 키스하는 장면을 바라보고 있는 이군이 울고 있는 장면이고요. 네네. 왜 울고 있는지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고요. 그리고 이제 세현 씨랑 제가 키스를 하고 있는 모습을 모니터링하고 있는 감독님의 이제 메이킹 필름을 꼭 봐주셨으면. 메이킹도 굉장히 재밌으니까요. 네, 케미가 실제로 굉장히 좋아서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메이킹까지 봐달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. 자, 이렇게 모든 이야기 다 마쳤는데요. 또 마지막...